저 토요일 날 중요한 일이 생겨버려서 말이죠. 중요한 일이요? 저 거기 예. 아 지금 말이죠. 거기 가면 안 될까요? 그렇게 해요, 그럼. 괜찮겠어요? 네. 그래요. 그거 아직 안 잃어버렸네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잘 잃어버리는 거? 그냥 알죠. 저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요, 또 잘 잊어버리기도 해요. 딴 건 잃어버려도 괜찮은데요. 그건 잃어버리지 마요. 네. 어때요?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 좋죠? 예, 아, 좋아요. 그래요. 나도 이렇게 나무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 좋아요. 좋아요? 예, 좋아요. 정원수의 첫째 조건이 뭔 줄 알아요? 아름다운 거요.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. 근데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무들은 결국 장소를 옮겨가서 살아야 되니까요. 그럼 결국 여길 다 떠나야 될 나무들이네요. 그렇죠. 도시에 가서 산소 뿜어주고 탄산가스 온갖 매연 다 마셔주고 그리고도 그 자기 몸들을 파랗게 지탱하고 있어야 할 뭐라 그럴까 그 애들이에요, 애들. 착한 애들이에요. 그래요, 그렇죠? 착한 애들. 앉아요. 루프도 제거됐고 아무 이상 없어. 저 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많긴 뭐가 많아. 아, 그동안 저 월경 불순이라든가 허리 통증은 없었어? 예, 없었어요. 그 아들 둘이면 됐지. 뭐 또 나가려고 그래?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늦둥이 출산 계획 세웠나 봐요. 다 왔어요. 힘들죠? 조금이요. 평소에 좀 운동을 하셔야 되겠어요. 네? 여기에요. 너무 좋다. 아, 정말 그래? 좋네요. 그리고 저쪽에 그 강가도 보이고. 정말 좋다. 전망 괜찮죠? 너무 좋아요. 근데 이건 누가 관리해요? 이거 저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. 이 아저씨가 어디 가셨나 보네.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할래? 네. 그래요. 예. 아저씨. 아저씨. 아저씨 어디 가셨나? 연락 안 하셨어요? 신경 쓰지 말아요. 밑에 슈퍼 갔을 테니까. 괜히 온다고 연락하면 부담스럽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오곤 하죠. 어때요? 뭐 조촐하게 졌어요? 집이 참 튼튼해 보여요. 나처럼 말이에요? 네. 그 뭐야 수박도 머리로 캐셨다면서요? 아니 그 얘기는 어떻게 알아요? 아 승미 씨가 야, 그 얘기가 그렇게 흘러들어갔나? 아, 잠깐 앉아요. 네. 제가 말이죠. 무공에 약속물을 한 잔 올리겠습니다. 집안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네요. 네. 우리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정돈을 잘 하니까요.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. 정리정돈 하는 데는 아주 여왕이에요. 이 한번 마셔봐요. 시원할 거예요 아마. 아 잠깐만요. 내가 먼저 시음해보고요. 시원하네요. 마셔요 어서. 저기 화장실 어디죠? 손 좀 씻고 싶은데. 그래요? 저쪽에.
어때요? 물 좋죠? 네. 우리 식구들 오면은 뭐 목욕할 때 비누칠도 안 하고 우리 집 사람은 저기요. 화장품. 미안해. 내가 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네. 생각은 제가 더 하죠. 이 안에 따라 들어온 것부터. 알아요. 그래요. 그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. 하지만 난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. 그저 우리끼리. 우리라는 말 참 좋네요. 좀 전에는 은우 씨 가족이 우리였고 지금은 저랑 은우 씨가 우리고. 아휴 왜 이래요. 안 여경 씨가 화내면 난 겁이 나니까. 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. 그 겁내실 것도 없어요. 뭐 편하다 못해서 만만한 게 안 돼요. 뭐. 여경 씨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요. 예 알았어요.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. 아니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. 아니 뭘요. 그래요. 저 미안해요. 미안하실 거 없어요. 여인 씨 그러지 말아요. 아니 이러시지 마세요. 그래 내가 사과할 테니까는. 아니 됐어요. 이러실 필요 없어요. 아니 내가 저 일방적으로 내 기분만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. 괜히 저 여인 씨 앞에서 우리 집사람 얘기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내가 사과할게요. 미안해요. 사장님 오셨습니까? 아 예. 괜찮아요. 있어봐요. 아저씨예요?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? 아 예. 어디 계셨어요 아저씨? 아 예. 저 마누라가요.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해서요. 병원이 좀 부랴부랴 됐다 주고 오는 길입니다. 그 문이 열렸길래 들어왔습니다.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. 그래 아저씨. 예예. 괜찮아요? 가자 그냥. 그럴래? 그래 갑시다. 가요. 잘 수 있겠어요.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선 내가 자꾸 그 약속을 어기네. 미안해요. 내가 못된 구석이 있나 봐요. 어느 시간에 괴롭히는 사람 아니란 거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날뛰곤 해요. 아니에요. 저 오늘 일은 잊어버려요. 정말로 미안해요. 괜찮아요. 잘 자요. 조심히 가세요.